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산이즘,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생 분야에 대한 의지를 밝혔죠. 바로 다음 날에 추경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말이라며 공허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굳이 이 단어를 짚어 비판했다는 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도 대부분 이런 먹산이즘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와 취업이 힘든 청년들의 교집합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돈안 받고 가족의 일을 돕는 사람, 공식 용어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청년층에서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월 평균 청년층 무급가족 종사자는 33,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통계상 무급가족 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를 뜻합니다. 분류상으로는 자영업자와 함께 비임금 근로자로 보지만 사실상 무급 노동이기 때문에 실업자나 구직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무급가족 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줄더니 올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취업활동을 본격화한 20대 후반에서도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오히려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무급가족 종사자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이 400여 명 줄었고, 50대에서도 1,500여 명 각각 줄었습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을 접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 가족 자영업에 흡수됐다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활력이 떨어진 청년 고용과 어려운 자영업 경기가 청년층 무급가족직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통계상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대 전체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2022년에 400만 명을 넘겨서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가 보시는 것처럼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은 코로나 직전이었던 2020년 초보다도 오히려 취업자 수가 더 적습니다. 물론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청년과 관련돼 있는 고용 지표가 대부분 감소를 가리키는 와중에 집안 사업에 무급으로 뛰어든 청년이 늘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 이 수치는 지난해 초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나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올해 경제 활력이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조인 수출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